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강아지 타짜인데요. 우리 강아지에게 여기 줄에다 매일 묶어뒀는데요. 좀 자유스럽게 집 안을 돌아다니라고 집을 울타리를 전부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틈만 나면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요리도 빠져나갔고 나가가지고 여기도 막았고요. 나가는 곳을 도망가는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일로 와, 가자. 타짜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가자. 나오고 가자. 빨리 와. 자, 이렇게 뒤에도 옛날에 쓰던 자재로 이렇게 다 틈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았는데요. 자, 여기가 낮아가지고 여기 구멍으로 이렇게 뛰어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펜스로 이렇게 하나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쪽에는 좀 높으니까 못 빠져나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막았고요. 일로 와, 타짜 일로 와, 빨리 와. 자, 이쪽으로는 경사가 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뛰어내릴 염려가 없고요. 자, 여기도 구멍이 있는데 요리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게 정화조 덮는 판인데요. 띄어다가 저기다 일단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담이 높아서요 띄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저쪽에 이 지형이 경사가 진 지형이래 가지고요 위쪽은 낮고 아래쪽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또 담을 또 타놓더라고요. 거기 있어, 타짜. 물이 또 넘어와가지고요. 그래서 펜스를 여기에 높아진 데까지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 올라갈까봐 이걸로 이렇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펜스를 여기까지 쳤습니다. 여기도 아마 뛰어내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꽤 높은데 여기도 또 탈출을 시도하면 펜스를 또 늘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경사가 져서 위에는 낮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까지 가면 아마 뛰어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왔습니다. 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우선 한번 칠했는데요. 자, 여기도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한번 칠해갖고는 안 되겠네요. 이거 한번 초벌 칠한 건데요. 또 다시 재벌 뭐 두 번 세 번씩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칠해 놓고요. 스프레이를 사다가 페인트로 칠했는데요. 여기 있는 페인트로 칠했는데 한번 초벌을 칠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사다가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을 먹고 작업을 시작하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들은 지금 요런 펜스를 치고 요런 걸로 대문을 달았습니다. 아, 근데 우리는 자재가 쓰던 게 있어서 예전에 제가
이거 시흥시에서 밭에서 쓰던 자재인데 싣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재로 대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뭐 재밌다는 둥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대문이 이게 뭐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두 종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뭐 이 색을 노란색으로 다 칠해놓고 하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대문이 될 것 같아 갖고 나름 만족합니다. 자, 작업을 하다가요 오디를 따는데요, 오디가 엄청 꺼졌습니다. 이게 계속 익으면서 따니까 이게 솎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오디 하나가 엄청 큽니다. 예, 포도 같습니다. 포도. 자, 계속 오지를 따줬기 때문에 오이 송이가 엄청 곱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조금 과장돼가지고 포도송이만 하다고 합니다. 자, 오디를 간단히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나무가 크지 않은데요, 한 심은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요, 3년 횟수로는 3년입니다 작년에도 땄으니까. 자, 잠깐 사이에 이만큼 땄습니다. 나무가 이게 좀 자라면 한 5년 넘어가면 엄청 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딴 겁니다. 네 번째 땄는데, 따면 딸수록 이 솎아주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오디가 점점 굵어집니다. 엄청 커지네요. 자, 벌레도 한 마리 기어다니고 있고요. 자, 아침을 먹고 또 하던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페인트를 칠을 시작할 건데요. 자, 어제 사용하던 붓입니다. 요거를 그냥 두면 굳어서 다음날 못 씁니다. 그래서 물에 이렇게 담가 놓았습니다. 담가 놓았는데요. 자, 위에 부분이 굳어 있는 건 물에 떠 있고요. 요걸 다시 사용해서, 자, 붓이 사용하고요 신나에다가 빨아서 이렇게 물에 담그는 붓이 안 굳습니다. 자,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붓으로 계속 작업을 하겠습니다. 토시를 끼고 온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는군요. 구석구석 발라줄라니까,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초벌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페인트가 잘 발라집니다.
자, 망을 발라야 되니까 여기에 하나하나 가락이 많아가지고요. 능률도 안 오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벌은 다 칠했습니다. 다 칠했는데요. 다 칠하고 나니까 또 빼먹은 데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 다 칠해진 줄 알았더니 여기 우리 집사람이 맡아서 담당을 해서 칠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은 안 칠해졌습니다. 빼먹고 칠했습니다. 이따가 라카로 한번 뿌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한번 라카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작업은 라카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카가 이 페인트가 녹는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카를 한번 뿌려보고요. 페인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상 있으면 페인트로 한번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가게에서 라카를 한 10개를 사왔습니다. 자, 여기는 빼먹고 못 칠한 부분인데요. 붓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붓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라카로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카는 낭비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덜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빼먹고 안 칠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라카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하고요. 네,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카를 뿌려서 색이 안 칠해진 데는 좀 메꾸긴 했는데요. 색이 살지는 않네요. 그래서 페인트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페인트를 이게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시 한번 발라주도록 하고요. 이제 대문 만드는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테이블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라카로 한번 뿌렸는데요. 페인트로 칠하는 것만큼 광이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페인트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마른 다음에 페인트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찢지? 일로 와. 탑자 일로 와. 자, 그동안 대문 만드는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문으로 이제 종결하고요. 다음엔 또 어떤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